안녕하세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기도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본부 1부, 2부의 말씀, 그리고 저희 에덴 강단의 말씀입니다. 말씀 흐름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부 1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영적인 왕, 영적인 종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가진 문제도 함께 놓여 있겠지요. 과연 우리가 가진 그 문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는데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현장을 완전히 영적 문제로 장악한 이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현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종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하게 보시는 그 세 번째 것인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신부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에덴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안류가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이 강대국 미국에서 사실 세계화되고 있는 그 흑암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화되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꺾고 후대와 혼란 속에 있는 그 TCK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안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를 가진 안류를 두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공무원 헌신 예배로 드려진 본부 2부의 말씀으로 복음적인 공무라는 제목으로 주신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의 본문에는 땅을 나누고 그리고 제도를 세우는 공무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사실 공무랑 관련 없는 일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공무를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지요. 그리고 사무엘, 다윗, 오바디아,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잘 구분하고 구획짓는 그 공무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공무원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영성이 메마르고 그리고 영적인 병들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참된 도피성, 그 역할을, 그 축복을 누릴 복음적인 공무, 그 사실을 두고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은 비록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현장 살리는 그 참된 공무는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감당할 수 있겠지요. 이런 복음적 공무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바로 세 가지로 공무 현장에 대해서 이번 주 본부 2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공무의 현장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왕을 구별하셔서 그곳을 다스리는 그 자로 바로 그곳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무를 하는 사람들, 바로 그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 공무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그 현장 전체를 나누고 그리고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수한 자 그리고 범죄한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도피성처럼 우리 현장에서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참된 기회 응답을 누리게 하도록 생명운동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한나의 바뀐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후대 그리고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생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비전을 가진 자는 오늘 한나처럼 세 가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 왕의 옷을 입은 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책임지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나는 참된 왕의 언약을 입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잘못, 그리고 꼬여있는 많은 인간관계 등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이 있던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너무 어렵다면 이 시간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선지자의 옷을 입은 자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인생,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길을 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번 한 주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현장 위에 임하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누리는 영적인 종으로 미래와 후대 살릴 알류를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누리고 현장 살리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케 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현장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영적인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모여있는 이 미국 현장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이 현장 살리려 세우신 그 알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철현 선교사님과
모든 스텝 위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현장 살리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도피성의 축복도 누리도록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두고 그것을 미리 앞당겨 오늘 내 것으로 붙잡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